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자, 옆에 딩디링님 와 계십니다. 딩디링님 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네, 베니님. 네, 꼬냑이님. 안녕하세요, 꼬냑입니다. 네, 베니님이 아직 한국말을 잘 몰라서요. 자, 아무튼 지금 집을 계속 짓고 있는데 꼬냑이님이 지은 집이 완성이 돼가고 있고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요. 자, 왜 때리고 가? 자, 그 다음에 베니님은 뭔가 큰 집을 짓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집이 10개인가? 하나, 둘, 셋, 아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베니님 것까지 10개. 아니요. 네, 정확하게 10개가 아니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건 집이 베니님은, 아니야? 네, 집이 아, 그 근데 베니님이 집을 하나 더 지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가? 라이너님이 집 한 개 지으세요. 하나 더 지을까요? 네, 네. 건축 잘하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건축 왕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 여러분들 이제 알아주시네요. 네. 손에 왜 발이 있어요? 이 말을 기다리셨어. 뭐라고요? 손에 왜 발이 있어요? 손에 발이 있다고요? 네. 그 우리나라 말로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집을 발로 짓느냐, 나는. 아, 세상에. 아, 이 정도면 나는 잘 지었지, 뭐. 이쁜데 왜? 2층 집인데. 2층 집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럼요. 2층이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딩디링님 봐요. 다 2층이잖아요. 다 2층이었어, 알고 보니. 2층이면 그럼요. 무조건 좋은 거야. 그렇지. 무조건 2층은 네,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갓이에요. 네, 아, 2층이 최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높으신 분들은 그런 거 모르죠. 네. 짜잔짠. 다 됐다. 네? 자, 아니, 왜요? 아니, 지금 집 다 된 거 아닌가 싶어서. 방금 집 한 채 더 짓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집 여기. 근데 지을 만한 데가 없어요. 있어요. 왜 이래요? 어디서 지어요? 어디 뭐?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네. 그래요? 응. 엄청 이쁘게 지어야지. 그렇게 또 다른 기대할게요, 라이너님. 또 다른 혼종이 탄. 또 다른 엄청 그렇게 또 다른 혼종이 탄. 제3의 디자인. 엄청 이쁘게 지어야지. 매번 새로운 디자인을 하신다고 유명하신데. 맞아요. 이번 디자인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파트까지는 아니고요. 복합? 네, 이번에는 복합?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뭔가 복합?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층형? 어떻게 지어줘야 될까? 네, 이번에는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스타일로 지어볼게요. 그거 지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지붕이 없다. 너무하다. 너무해. 알았어. 막역? 아니야. 아니야. 아, 웃겨. 그만 때려요. 자, 오늘 그러면은 여기다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 돼요, 원래. 제가 이번엔 뭔가 아저씨. 네. 유리 주세요. 유리. 또 대답했어. 아, 예. 아저씨에 대답하고 계셔. 아, 제가 하지. 아, 아저씨라 그런 거야? 네, 대답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미 했어, 늦었어. 이미 늦었어. 늦었어. 라이너상 유리가 늦었어. 없어. 유리가 없어요? 아, 있어요. 앞에 가져올게. 아, 이거 울고 싶다. 있다는. 근데 그렇게 그런 거 써도 됩니까? 이런 석영 블록 써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죠? 아, 네. 아, 이거 여기 왜 이제 그거 하고 싶어져. 아, 상관없었구나. 운매요. 라이너님이 근데 나무로 집 짓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하. 아,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했었나요? 네네. 이번 디자인 진짜 한번 여러분 제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그 가뭄비나 물을. 뭐라고요? 가뭄비나 물. 왜 또 아하.
이게 바로 진정한 디자인이죠. 디자인이란 이런 것이다. 누가 이렇게 콧방귀 느껴요? 팬님 그 산 말 잊었어. 할 말이 없어졌어. 왜요? 빙하 타고 내려오신 분이. 요리 보고 저리 보기 하기 전에 다시 빙하 태워서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아, 아닙니다. 본인이 가신다고요? 예, 네, 보내줘. 아니 보내줘. 아니 죄송해요. 막역. 죄송해요. 막역?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어디서 하찮은 인간 존재가. 집의 테마가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집의 테마는 저의 항상 테마죠. 생각나는 대로. 그것이 바로 저의 테마입니다. 비비디 밥 비비디. 면대주 광고야 저거. 아 진짜. 저게 뭐야? 난 저게 알아. 뭔지 모르고 있어. 비비디 밥 비커. 저게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몰라. 꼭 저렇게 많은 사람 꼭 잘 아던데. 아, 나 진짜 모르는데요, 그건. 정말? 네, 정말 몰라요. 내 눈을 보고 말해봐. 정말로 모릅니다. 오. 다리하고 팔을 걸겠습니까? 뭐라고요? 팔 다리를 걸겠습니까? 왜 팔 다리 걸어야 되는데요? 그러네. 이제 걸어야죠. 왜? 무서워요. 왜? 그런데 왜 팔 다리를 걸어? 팔 다리. 베니는 할 말을 그니... 잃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왜 팔다리를 왜 걸지? 짠. 우와 우와. 이야 집 멋있네. 모던하다 모던해. 왜 창피한 거 우리 몫인가. 이야 모던해. 바로 이거네. 와 다 됐다. 지붕 높아야지. 네? 아 진짜 너무 많다. 아 왜? 아니 집이 이 정도면 충분하죠? 여기서 뭐 더 다른 걸 바래야 됩니까? 그런가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네. 여러분 더 우리가 너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요. 정성이 없다. 아니야 너 많은 걸 하려고 해서 그래. 여친 생기면 요리도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여친 생기면 요리도 그렇게 해줄 거냐고요? 네. 아 그 전에 저 사람 왜 저래? 직접 요리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아 그럼요. 왠지 라이너님 돌아오면 밥 줘. 아,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이너님이 집에 계시는데? 아 그럼 일하는데 밥 줘. 라즈부 하셔야겠는데요? 라즈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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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워낙 그 요리를 잘해요. 그 요리 실력 한번 보고 싶다. 요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보고 싶다. 요리를 얼마 잘하길래 그때 상승뼈를 못 갈았나요? 못 뺐나요? 아 그때는 이제 요리를 처음 배울 때였잖아요. 그 먹고 있는 아줌마한테 응? 응? 그게 무슨 응? 얘기야? 아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주방 일을 했었을 때 네네네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베니니 얘기하는 게 뭐 항상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보면 베니니 기억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를 되게 얼마나 좋길래 라이너님 했단 말 계속 기억하겠어요. 절 보고 뭐라 하는 걸. 베니님이 저를 굉장히 네네. 공격하기 위해서 저의 약점과 관련된 거는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베니님이 기억력이 좋아. 와 진짜 이 집은 야 이건 와 생각한 대로 안 나왔는데 감동 그 자체네. 아 이거 혼쭐을 봤어.
혼주. 끔찍한 혼족이야. 누가 이런 끔찍한 혼종을 만들었는가? 유리와 나무의 혼종이라니. 여긴 나는 좀 어둡게 해야겠죠? 건물들 안. 그게 낫지 않을까요? 와, 꼬냥님 이제 병원이에요? 지었으니까 웬만큼 다 지은 거야. 꼬냥님 이 병원이에요? 왜요? 아, 병원 맞아요? 됐다. 아이고. 채팅창이 운명하셨네. 나미야불 관대형 보상. 왜 한옥이 한옥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죠? 아 그게 뭐예요? 한옥이라고 한옥. 옛날 그러니까... 병원 같은 거예요? 기아집이잖아. 기아 기아가 아닌 모든 유리가 없어. 슬프지만 유리가 들어가야지. 와 유리가 많이 없어. 유리 와. 유리. 유리. 유리 이쪽에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 유리 유리 기마 타고 내려와 그리고 죽이러 간다. 뭐라고요? 친구들 만났다 만났지만 내 손으로 대사하고 있어. 내 손으로 아 왜 이래요? 왜 때려요? 내 손으로 너무나 그리워. 나이네 마격? 모두 함께 떠나자. 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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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마격? 아 죄송해요. 침대 지우고 올까요?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럴 건데. 아이고 재밌어. 네, 베니님은 이런 걸로 재밌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베니님을 보고 배우지 마세요. 네, 배우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났어. 사람이 배울 게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꼬냥이님하고 저랑 집이 겹치는데요? 라이너님이 겹치게 졌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 저는 친다고? 저렇게 될 줄 모르고 지은 건데요. 라이너님 생각을 하고 지으세요. 생각을 하고 지었는데 생각을 지어도 이렇게 돼 있어요? 겹쳤어. 뭐 이웃사촌이니까 괜찮아요. 저기요? 타랑, 저기 무슨 타랑거리예요? 왜요? 이게 뭐야? 라이너님 아... 있잖아요. 이거 이게 타랑... 뭐야? 이게 뭐야? 라이너님 누가 이런 끔찍한 운종을 라이너님 집이 뭐야? 와 진짜 너무하시네. 유리 너무 가져다 쓰셨어. 여기 유리가 다 있네. 아 웃겨. 라이너님 그거 테란의 그 건물 같아요. 옆에 테란 건물. 의지를 잃었어 나. 어 나 내려갈 수가 없어. 원장님. 원장님. 왜요? 왜? 저거 테란 건물 아닌가요? 네? 테란 건물. 야 멋있다. 옆에 연구실 있고. 와 진짜 최고다. 어떻게 저런 집을 만들 생각했을까? 보시죠. 꼬냥이님 집이야? 아, 제 집이요. 꼬냥이님 집 참 멋있다. 이 사람들 아름다움을 잘 모르시네. 모르겠어요. 꼬냥이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분들 미적같이 어떤 미적 기준이 너무 요즘 세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영장인가요? 요즘 분들은 좀 요즘 사람들은 너무 어떤 예술적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뭐 하고 있어요? 1층에 이거 보세요, 아이님. 아 일단 집 다 짓고요.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완성되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이거 보고 가시라니까. 아니 일단 다 하고 볼게요. 구경이지만까지 다 적. 왜냐면 이거 이게 완성이 아이고 떨어졌다. 법적으로 처리하죠.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여기 분명히 이탈됐어요. 여러분 이게 다 지은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야? 땀 좋지 않아요. 왜 부수는 거야 왜? 왜 이래? 왜 이래? 짜증났다.
라이너는 조방권을 보장하라. 여러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 왜 부셔요? 안을 한 칸 좀 줄여요. 옆집에. 아, 알았어. 여러분들이 줄여요. 원하신다면 제가 이웃 사촌을 위해서 네 좀 더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네 요거를 옆집에 놀러 옆집에는 닿지 않도록 한 칸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떡도 안 가져온 주세요. 떡도 안 가져. 맞아, 떡이라도 돌리면 이해는 해주겠다. 일집에 떡이라도 줘야지. 여러분 떡 돌리고 스트레스... 그런 거 안 돼요. 왜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어떤 세상이 있는데? 라이너 세상. 뭐야? 라이너님. 네. 유리 좀 주세요. 유리 8개만. 아, 잠깐만 죽이지 마. 8개만. 전부 다 한 방에 진짜 주인 곁으로 가는 거야. 주인 곁으로. 근데 왜 왜 이 집이 정말 엄청 엄청 멋진데 왜 이 멋짐을 모르지? 아이고. 이 집의 멋짐을 모르는 여러분은 불쌍해요. 전 라이너님 불쌍해요. 왜요? 생각이 없었으니까. 집이 아니라 호텔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칭찬 감사드립니다. 욕인 것 같아 나한테. 난 저거 욕인 것 같아. 뭐가 반응했어. 누군가의 핸드폰이. 웃고 있는 사람입니다. 딕님의 핸드폰이 반응했다. 시리가 반응했어. 어, 유리가 부족하다. 라이너님은 페북하세요 아니면 트위터 하세요? 페북도 트위터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아, 그러면 저번에 유튜브 메인에 있는 건? 아, 그 트위터는 그냥 제가 뭐 트윗을 하거나 하지 않고요. 네, 거기 제... 왜 21이 팔로워 돼 있죠? 뭐라고요? 저도 해놨네. 왜 21이 팔로워가 돼 있죠? 무슨 소리야? 저 한 번도 팔로워 한 적 없는데요? 팔로워가 돼 있던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건 해킹당한 거겠죠? 왜냐면 저는 그거를 트위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자동으로 영상만 링크되게 해놓고 한, 트위터에 접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미지도 안 바꾸셨구나. 네? 이미지. 이미지도 안 바꿨죠? 처음에 할 때 딱 초기 어. 설정하신 거 그거 그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 친구 공포의 라이너님의 표정을요? 네네네 그거 그대로 가고 있죠. 아 무서워. 여러분 그러니까 트위터 그거 보지 마세요. 저는 트위터 안 합니다. 아 그럼 왜 메인에 떠온 거야? 아 그러게. 메인에 왜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보지 말라면서. 왠지 트위터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아 그럼 페북을 해야죠. 아 페북 해야 돼요? 뭔가 정갈한 한옥을 짓고 싶었어. 근데 너무 적어. 와 됐다. 작게. 야 이 집은 거의 이거는 와 이거는 끔찍해. 어 끔찍해. 내 활이 어디 갔지? 야 이거는 진짜. 싶어. 와 어떻게 이런 집? 와 어떻게 이런 집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전혀 안 지켜지는 집 같은데요? 마피아한테 죽으면 다 보이겠다. 저건 2층이라 그래요. 1층은 완벽해. 프라이버시가 지켜줍니다. 완벽해 이건. 1층은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아 1층이요? 아, 완벽해. 아 2층에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래. 어, 그 뭐였지 뭐. 괜찮은데? 근데 이 집 좋은데 왜? 비닐하우스 괜찮네요. 비닐하우스. 이 집 좋구만. 제일 아름다운 집인 것 같은데? 네? 진짜 이거 투표하면 제가 1등 할 것 같아요. 예. 꼭 해보자 투표. 해보죠. 그 투표로 하지 말고 그 제가 잘 아는 건축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전문가의 뭔데요? 의견을 전문가? 듣도록 합시다. 네, 제가 잘 누구예요? 아는 분으로요. 건축 전문가 누구네요? 있잖아요. 네. 저랑 좀 안 싸우면 좋겠는데 그분하고. 전문가. 네. 그 건축학과를 졸업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아하. 건축 전문가인데요. 네. 그 친구 그 친구에게 얘기를 듣도록 합시다. 그 친구랑 연락하고 있는 거 맞죠? 네네네.
그 친구는 건축학과를 진짜 졸업해서 뛰어난 성적으로 건축학과를 졸업했어요. 명문대 건축학과를 정말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죠.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건축물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지금 진짜 지금 건축학과 졸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니요, 친구 진짜 친구 맞죠? 친구예요. 형님, 이거 2층에 어떻게 올라가요? 아, 올라가는 거 이제 만들 거예요. 혹시 제 집을 통해 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학과를 나온 친구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기대되네. 친구야 미안해.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친구야 미안해. 이게 지붕이 아예 검정색이었으면 기아 느낌 나서 좋았을 텐데 검정색 구역이 없어. 기아요? 네. 기 왜 그래요? 아니에요. 뭘 말을 했는데 안 말한 게 편한 안 말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하스스톤 하면 되나요? 와 됐다. 와 집 다 지었다. 우와. 근데 꼬냉이님 집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 저 붙여서. 연결하지 마요. 완벽하다. 연결하지 마. 연결하면 안 돼.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와 이건 진짜 와 최고네. 이 집이 최고네. 아 여기서 이제 농사 지으면 되는 건가요? 이 집이 최고예요. 농사 잘 되겠네. 네, 햇빛이 좋아. 햇빛이. 햇빛이 다 된 거 다 된 거 같아 인정. 이제. 끝. 심지어 바닥도 딱 이렇게 풀바닥 자연친화적이야. 너무 좋아. 그렇죠. 이런 자연친화적인 게 중요합니다. 바닥은 언제 또 파나요? 파자. 다들 집에 침대는 넣으셨나요? 네. 집에 침대요? 없는 곳은 제가 넣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없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직 늘 공간도 없어요, 이분. 와, 집 너무 잘 지었다,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아, 이걸 내가 지었단 말인가. 제가 지금껏 잘 만든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스포어라고 있어요. 네네. 스포어에서 보면 제가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서. 스포어에 보면 제가 집을 만들어요. 처음에 외계인을 그 설정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집도 설정하는데 그게 진짜 뭐라고 하지? 현대 건축계의 길이 남을 그런 아주 작품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 그러게. 기억이 안 나. 다시 볼게요. 여러분? 라이너님 집 입구는 다 한 칸짜리야. 그 다음에 저의 어떤 두 번째 어떤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거죠. 자유의 라이너상. 정말 그거는 역작이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만들 생각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아 네. 아 그거 주민 투표 해가지고 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너무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자 완성됐습니다. 와 내가 만든 집들은 어느 하나 개성이 없는 집이 없어. 야. 개성이 없어요? 개성에도 없겠네. 야 입구부터 진짜 화려한 이 화려한 집들의 향연. 여기는 왜 문이 없나요? 아 문 짓는 걸 깜빡했어요.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문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집들을 한 번씩 구경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갑니다. 자, 저의 첫 번째 집입니다. 네, 라이너의 낙엽이 지는 가을 하늘. 아,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은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원목, 이 원목으로 만들어진 어떤 따뜻한 느낌. 그 자연 친화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라이너님? 네? 잠시 스톱. 스톱? 네, 그렇습니다. 잠시 스톱이 있었고요. 어쨌든 아름다운, 네, 아름다운 정말 라이너의 낙엽이 지는 가을 하늘. 네, 원목으로 한층 고풍스런, 네,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집입니다. 두 번째 집.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라이너님 집이다. 이거 바닥이 풀밭이야. 네, 요거는 대자연과 함께하는 자연이 그대로 거머리. 요거는 그런 겁니다. 옆모습이 아름다운 그대처럼 이라는 이름의 집이고요. 뭐지? 이거 실평수는 얼마 안 돼. 옆모습이 아름다운 그대처럼. 자, 아주 멋진 이름이네요. 옆모습이 아름다운 그대처럼.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집입니다. 자, 저의 2층 집인데요. 네, 2층 집. 요거는 그 이름을 그걸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가 좋을까요? 아, 이거 네이밍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너무 멋있어서 약간 생긴 게 아톰 같네요. 아톰? 아톰만 미안해. 네, 아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울트라맨이 나온 것 같아. 아톰. 자, 낙엽 지는 가을 하늘. 낙엽 지는 가을 하늘. 옆모습이 아름다운 그대처럼. 자, 그리고 여기 아톰이고요. 자,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이제 딩디링님이 지은 2층 집. 여러분 와서 구경 좀 하시죠. 네. 자, 갤러리들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야! 와! 와! 오, 깔끔해. 아, 깔끔하다. 심지어 3층까지 있어. 와, 네, 진짜요? 와, 3층까지 있어요. 와, 나 이런 데서 살고 싶어. 라이너 전망이 집에서 살죠. 와, 이 집 진짜 좋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름은 뭔가요? 집의 이름? 집의 이름 전망 좋은 집. 아, 네. 전망 좋은 집. 전망 좋은 집. 아, 네. 자, 전망 좋은 집입니다. 아, 좀 약간 좀 더 멋진 이름을 기대했는데. 전망 좋은 기억이 집.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다음에 이 집은 누가 만든 건가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아, 딩디리님이 만든 두 번째 집. 아, 이 이름 뭘로 하지? 야, 야, 이 집은 참 좁다. 자, 좋아요. 그다음에 2층에 올라오면 우와, 야, 전망이 참 좋네요. 이건 전망 좋은 집 2호로 하죠. 무슨 모델하우스들 이름 같아. 전망은 좋지만 좁은 집. 좁은 집.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을 보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집은 누가 지었나요? 저요. 아, 네, 정말. 아, 이거는 좀, 네. 아, 이건 정말. 아, 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막역. 아, 네. 아무튼 베니님의 집입니다. 아, 정말. 네, 이거 위로 올라갈 수 있네요. 다락방이다. 정말. 여기 적어주세요. 마곡간. 마곡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죽었어. 와, 죽었어. 세상에. 와, 라이너님 자원 진짜 많다. 재료봐. 아니면 그렇게 해주세요. 토사물. 토사물. 아, 그러지 마요. 복수했다. 또 죽겠다. 아, 죽이지 마요. 우왕.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전설의 카라잔.
회색 검은 라이너 거탑입니다. 길려요, 길려요, 길려요. 아무튼 베니님이 이름 한번 지어보세요. 다락방 같네요, 다락방.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비웃으면서 짜증나는 집. 네, 짜증나는 집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해. 너무 기니까. 네. 딴딴딴.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집은 누가 지은 건가요? 제가 지었어. 오! 약간 아깝다. 야, 이거 예쁘다. 우와! 우와, 우와, 천장 봐봐. 우왕. 우와, 천장이 진짜. 진짜 높다. 우와. 뒷마당을 볼 수 있어요. 높은 것도 있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게요. 뒷마당도 있대, 뒷마당. 아, 여기서 뒷마당이 보여서. 아, 보인다고요? 오! 되게 좋은 집이네요. 이 집의 이름은 뭘로 하실 건가요? 별이 보이는 집? 별이 보이는 집. 안 보이는데? 뒷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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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집은 누가 지은 거죠? 이 집도 제가 지었어요. 아, 딩딩님 되게 많이 지으셨네. 진짜 많이 지으셨어. 네. 이것도 2층 구조고요. 네, 요거는 위쪽에 네, 앉아서 쉴 수 있는 온돌 침대가 있어요. 앞에 보이는 게 라이너님 집이에요. 야, 이거 돌 침대인데, 돌 침대? 장수하는 별 다섯 개. 자, 이 집은 별 다섯 개입니다. 이 집은 별 다섯 개. 제 이름 별 다섯 개로 하세요. 야, 저쪽에 장수하는 돌 침대가 있네. 자, 여기는 여기는 별 다섯 개. 이 집의 이름은 별 다섯 개. 다섯 개. 별 다섯 개 좋습니다. 별 다섯 개 집. 별이 다섯 개. 자. 별이 다섯 개. 세상에. 빰빰빰. 자, 그리고 요 집입니다. 아, 이 집은 바로 와, 이거는 진짜 멋있다. 와, 꼬냑이님의 집입니다. 와, 꼬냑이님 건축 되게 잘하시네요. 네. 뭔가 센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적 감각이. 이런 네, 분들이 앞에는, 미술을 하시면 잘하는데. 앞에 있는 토마토 보다 집의 내부 구성도 굉장히 입체적이야. 오호. 오, 이봐요. 와, 침대도 있고. 와, 이 집은 진짜 어떤 요새 같아요. 하나의 네. 개인 요새 같은. 한옥입니다. 아, 한옥. 네. 이 집의 이름은 뭘로 할 건가요? 라이너님이 하나 지어주시죠. 아, 이 집, 라이너님 이 제가, 집이요? 라이너님 제가 지어도 될까요? 아, 이 집 이름은 아니요. 그거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제가 지어도 될까요? 네, 이놈. 베니. 감히 이리 오너라 하면은 여기서 나오나요? 네, 이리 오너라.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아, 저의 바로 이 집입니다. 아, 정말 정말 멋지네요. 정말 현대 미술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극한 가드 같은 진짜 이 집을 보면은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와, 아, 정말 멋지네요. 와, 이럴 수가. 세상에. 아니면 엄청납니다. 놔드려야겠다.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제가 보면서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줄이야. 아, 아름다움의 끝을 달리는. 아, 이야, 이런 아, 꿈에서 나올 것 같아. 무섭다. 그래서 이런 집이라니. 참, 이름이 뭔가요? 아, 이름은 네? 비닐하우스? 아니, 비닐하우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이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뷰티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더 끔찍하죠. 뷰티풀. 더 끔찍. 더 뷰티. 됐어요?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좋네요. 뷰티풀. 자, 뷰티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니님이 지은 이건 뭔가요? 집?
우와. 슬슬집. 이쁘다. 요거는 좀 집처럼 만들었네. 가운데 이건 뭘까? 와, 여기 여기 진짜 그거네. 이구나. 여기서 막 이제 바텐더가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죽어. 한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없다고 도끼를 휘둘렀어. 콜라 주세요. 콜라. 술집에 선술집에 들어와서 아메리카노를 아메리카노를 요구하고 없다 그러니까 도끼를 휘둘렀어. 착해 착해.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아무튼 여기가 선술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텐더가 이렇게 위스키를 만드는 위스키. 위스키를 만들어요? 바텐더가? 아, 저기요. 칵테일이요? 칵테일.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하스스톤 하고 있는 거야. 음악이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을이 생겼습니다. 마을 이름은 뭘로 할까요? 너무 끔찍해서 안 들어오고 싶은 마을. 자, 채팅창 힘을 빌어야 될까요? 네, 채팅창의 힘을 빌어야 되는데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네네. 마을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집 이름은 다 지었으니까. 네. 네. 아, 다음 시간에 마을 이름을 짓기로 하고요.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서주시고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